안녕하세요. 덴탈빈의 김서영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을 온라인상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요, 임시 보철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많은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이러한 임시 보철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깊게 그리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점이 상당히 아쉬웠는데요. 이번 덴탈빈 강의를 통해서 아주 장시간 동안 구체적이고 깊은 내용까지 다루게 되어서 기쁘게 해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일반 보철물을 제작하는 과정이든 임플란트 식립 후 임시 보철물에 대해서 걱정을 해보셨을 겁니다. 일반 보철 치료할 때는 치아를 프랩하고 나서요, 어떠한 방법으로 임시 보철을 만들어야 할지 아마 선생님들 나름대로 임상에 알맞는 방법을 적용하고 계실 겁니다. 과거에는 아크릴 레진을 파우더하고 리퀴드를 준비해서 서로 믹스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는 환자가 내온 당시에는 어떠한 치료를 하지 않고 예비 임상을 채택해서 워킹 모델상에서 템포레이 쉘 크라운을 만들고 다음 약속 때 프랩을 하고 나서 그 템포레이 쉘 크라운을 조종하는 방법으로 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치아를 삭제한 후 인트라오랄 스캐너를 이용해서 디지털 임프레션을 체득하고 디자인 과정을 통해서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PMMA라는 걸 이용해서 밀링 머신으로 깎기도 하고 또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액체 레진을 프린팅해서 제작하는 방법도 최근에는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또 하나 임플란트에 있어서는 임플란트 바로 식립 직후에 어떠한 임시 보철물을 제작해 줄 것인가가 고민거리가 하나가 되겠는데요. 재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일반 보철과 동일하지만 여기에 더불어 어떠한 어버먼트를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양한 어버먼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의 임시 보철물을 제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 세션에서는요, 일반 보철물 말고요, 전치 후에 임플란트 식립한 후 어떠한 형태의 임시 보철물을 제작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환자가 내원을 해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임플란트 식립하고 그리고 치유 과정이 있고요, 골유착이 일어난 후 최종 보철물이 완성될 때까지 그 중간 단계에서 어떠한 임시 보철물을 사용할 것인가. 적절한 임시 보철물을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환자도 그렇고요, 선생님들도, 치과 의사들도 상당량의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입니다. 자, 전치부 임플란트 수복 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임시 보철물에는요, 두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립 직후 바로 힐링 기간 동안에 어떠한 임시 보철물을 장착할 것인가. 일반적인 목표는 일단은 환자의 기능적인 회복과 그리고 전치부이기 때문에 심미적인 회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는 때에 따라서는 골유착이 일어난 후에도 또 다른 종류의 임시보철물을 제작해서 그 임시보철물을 통해서 주변의 상황들, 인접치아와 그 임플란트 주변의 상황들을 평가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특히 환자의 심미적인 요구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전치부에서는 두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임시보철물의 종류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플란트 치료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최종 보철물이 딜리버리 되는 그날까지 적절한 임시보철물의 선택은 선생님들의 과제라는 겁니다. 이 적절한 임시보철물의 선택을 잘못해가지고요, 술자 입장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조종하는 일도 많고 또는 그 임시보철물로 인해서 내가 식립한 부위, 임플란트 식립한 부위가 또는 골 이식한 부위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그 임시보철물이 너무 불편해서 자주 내원하게 되면 또
환자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우리는 각 환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임시 호출물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 임시 보철물이 너무 불편해서 치과 의사와 환자 사이가 아주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간혹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케이스를 보고 제 임상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